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사신수로 시작하고 있고요. 활이 너무 좋아요, 지금. 싸구려 활로. 바꾸고, 내부 들어왔고요. 오, 조라의 칼이? 이렇게 공격력이 센다? 내부에서 방어복 입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또 가디언이 있는 것 같은데 없나? 잘못 봤나요? 일단 가이드스톤 해야 되니까. 요걸 열심히 돌려줍니다. 올라왔나요? 뭐 소리가 나긴 했으니까 되겠죠? 단말기. 마지막 단말기는 스가논이 나올 텐데, 맵이 좀 크죠? 지도가 아직 없어서. 신수 내부 지도가 안 나왔는데. 맵 입력 들어가네요. 드디어 신수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어 단말은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거라서. 보물 상자. 자, 두 군데 열었고요. 여긴 들어온 곳이고, 앞쪽으로 나가보죠. 가디언이 없나? 물에 빠지니까 죽었네요. 조라의 검, 가디언 나이프. 그냥 사진만 찍죠. 그러고 보니까 가디언 사진도 안 찍었네. 저 위에 지금 보물상자가 있는데 위치가 컨트롤이 안 되는 위치라 일단은 스킵하고 여기 지금 물이 나오는 곳인데 아직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코끼리의 코를 좀 올려볼까요? 저기 지금 원념도 있고. 이게 아니었나? 이 코를 좀 막아보자. 아이고. 너무 빨리 막아서. 막혀라. 자. 세 개 남았습니다. 올라가려면 깨야죠. 야, 어디가? 어떻게 하더라? 뭐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일단 패스. 저기 공이 멈춰야 되는데 일단 저기 원점이고 저기 보시면은 공이 저기 들어갔을 때 문이 열립니다. 저기 있다. 저게 위에였나 아래였나 가물가물하네요. 지금 참고로 저게 돌고 있는 이유는 코끼리 코가 위로 올라가 있어서 돌고 있는 거라. 그러잖아,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지? 자, 코 좀 내리죠. 더 내려야 되니? 자,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 중인데요. 편하게 가는 게 좋은데 코 이용해서 저기 돌릴 때 타고 올라가면 되긴 하는데 그냥 부집혀서 날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뭐야? 바람이 안 일어나네요. 이런, 이건 계획이 없는 건데. 저 깨고 이쪽으로 올라가죠 뭐. 금방 또 올 텐데 뭐. 하필이면 저주에. 올라갈 수 있나요? 안 되네. 이쪽이면은 아래로 가는 건가? 위로 가는 건가? 물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서 한 칸 더. 한 칸 더.
움직인다. 내리죠. 보물 상자도 좀 먹을 겸. 불의 화살 얻었고요. 가디언 2호. 저는 여기 들어갈 거라. 여기 보물 상자가 좀 애매해요. 저기 사이 껴 있어가지고. 지금 열렸는데. 이때쯤 내리면. 되려라. 헐. 아이고, 실패했습니다. 망했네요. 보물 상자 같이 움직여가지고. 맞아, 어떻게 올라가지? 됐다. 저기 안에 가시가 있어서 가시 없을 때 들어가고 탈출도 해야 되는. 열었습니다. 나왔고요. 이런 보물 상자 약간만 움직이죠. 이쯤에서 딱 멈추면 딱 좋은데. 이거 더 돈이 열릴진 모르겠어요. 헐. 보물 상자래. 아, 이거 참. 내려올 때 막아놓고 하면 되는데. 내렸다가 다시 하죠. 괜히 이리로 돌렸나?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다가 막아놓고 고무상자 열어주고 다시 나갑니다. 자, 건너가야죠. 아이고, 맞아버렸네. 초라검. 그 다음에 뭐 과일 전골 하나 먹자. 가디언 랜스 간지 폭발 먹진 않았고요. 자, 스위치 밟아주면 이제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길 먼저 온 거는 저거를 켜놓기 위해서고요. 저기 넘어갈 수 있었나? 가물가물한데, 일단. 여기 보물상자가 있기 때문에 넘어왔고요. 실버 루피 얻었습니다. 그러나 네 개나 붙였는데 돌풍이 안 일어나다니, 이런 실수가. 자, 올라갈게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보물상자도 상자를 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왕가의 창이 당연히 좋죠. 자, 앞쪽 진행할게요. 지금 코가 막혀 있어서 이런데. 대충 이쯤. 아이고, 너무 빨리 왔네. 다 내려놓고 하죠. 코에도 단발기가 있기 때문에 요건 보물상자. 스위치가 잠깐 멈춰가지고 화면 캡처 하던 게 날아갔어요. 뭐 아무튼 되고 있는 건 맞으니까. 애매하죠, 위치가. 보물상자 좀 나중에 먹을 걸 그랬나.
가지고 다시 돌아왔고요. 장치 대충 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단말기가 있어서 좀 더 올려야 되겠네요. 한 칸 더. 자, 단말기 하나 남았고요. 끝까지 올려버리자 뭐. 오른쪽에 저주. 너무 멀리 썼나요? 저쪽에 보물 상자가 있네요. 먹으러 가야죠. 마지막 단발기는 꼴이었나?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자, 얼음마살 10개 얻었고요. 지금 단발기가 머리 쪽에 있네요. 제어 단발이 어디지? 이쪽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쪽엔 뭔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좋네요. 운빨인가? 이렇게 뭔가 돌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생겼으니 돌려주겠습니다. 아, 뚜껑을 여는 이유는 불이 붙어 있어서 불을 꺼주기 위함 인 걸로 보이네요. 그럼 코를 좀 내리면 물이 일로 들어오겠죠. 꺼졌습니다. 단말 키고요. 마지막 제어 단말이 키면은 보스전이었나? 자, 커스간으로 한번 만나보죠. 참고로 커스간은 잡고 다시 단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사실 다시 찍으면 멋있는 걸로 다시 바꿀 수 있으려나?
もあなたなら勝てる。きっと勝てる。자이미있어요아이스메이커로해놓고아이고아이고고고또맞았네요정을생각지도않은데서써버리는신세라니멀어서안봤습니다자때려주고조라의검으로열심히때려주고있습니다반대쪽으로가겠지뭐좀가까이가서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아이고어이없게맞았네요눈때리기눈은안맞았지만변신하겠죠이제패턴이바뀌어서천장에매달립니다아이런맵이었나너무멀어요귀찮으니까소패자는자의활과폭탄화살로데미지나주죠얼음샤하고눈에다가폭탄받기자끝났습니다지금폭탄6발을쏜거라맞기때문에데미지가많이들어가죠그나저나그뭐지간홍성에서는바닥에불이없어가지고물이깔린다는걸잊고있었네요자신수끝났고요어그릇이하나나타나네요자그릇은뭐먹죠아이템으로취급해주나안해주네요자생명의그릇을처음먹기때문에방금물음표가떴었고요자탈출하도록하겠습니다그릇을안먹으면어떻게되는지모르겠어서일단먹긴했는데그릇을늘릴생각이지금없기때문에하테노마을가서그릇을판매할거예요경이롭죠하
포인트가 한 4개가 됐네요. 자, 그룹 봤던 애가 어딨더라? 여기 링크네 집이라서 아니고, 이쪽 뒤였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드디어 그릇을 빼앗겼습니다. 처음 왔을 때 못 뺏었죠. 됐어요. 줬으니까 된 거고, 일단 여기 신수 바루타 클리어 했고요. 뭐 원래 단박에 깨워서 여기로 이동하긴 해야 되는데, 다음 신수는 매도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이쪽은 좀 오래 걸려요. 아래쪽도 오래 걸리는데 이쪽 머레도 오래 걸리겠지만 이쪽이 좀 순탄하게 진행할 것 같아서 일단 리토의 마을로 이동하면서 오늘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